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 얘기에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. 자, 오늘은 굵고 짧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간단하게 이제 한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. 수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. 자, 뱅뱅이가 정말 기가 막힌데 잘안 들어가요. 뱅뱅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? 뱅뱅이의 목줄이, 기둥줄이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?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원투 낚시를 나온 길에 간단하게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뱅뱅이의 이 기둥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 같이 이렇게 원투 낚시를 하는 원투용으로 한다 그럼 요거는 경심 20호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요 20호를 하려면 대신 튜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튜닝하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원투 낚시는 10호를 왜 안 하냐 그럼 10호는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터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경심 20호를 사용을 하는 거고 선상 외수질 뭐 선상 백조기 그런 거는 기둥줄을 10호를 사용을 합니다. 그럼 나일론 10호는 튜닝 없이 그냥 바로 사용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여기에 이제 바늘 목줄을 그러면 몇 호까지 사용이 가능하냐 저희가 바늘 목줄은 8호까지 넣어봤는데 8호까지 들어갔어요. 근데 10호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기둥줄보다 원래 바늘 목줄은 얇게 사용을 하는 거고 바늘 목줄 10호까지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늘 목줄은 7호나 8호를 쓰는데 7호, 8호가 사용이 가능하다. 자, 그래서 제가 외수질에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제 굿자 광어 이렇게 그리고 농어 이런 것도 다 나일론 8호로 다 잡았어요. 그래서 8호, 7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외수질에서 뭐 메다급까지도 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이제 몇 호가 통과를 하냐. 그래서 제가 8호가 통과한다 얘기를 했더니 8호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요거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바늘 목줄 끝이 뭉툭하면 이게 뭉툭하면 여기서 이제 넣을 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요 바늘 목줄이 뭉툭하지 않게 요거를 약간 세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면 이제 이게 뾰족하기 때문에 요 끝에 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거는 지금 5호기 때문에 저희가 원투에서는 나일론 5호를 쓰기 때문에 넉넉하게 들어가지만 요게 나일론 8호까지도 요런 방법으로 쓰시면 잘 들어가요. 그래서 요거를 내가 쓰시고 싶은 목줄 길이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사용을 하겠다. 우리는 원투에서 바늘 목줄 몇 센치를 쓰냐? 그럼 저희는 한 15 정도, 10에서 15 정도 사이 쓰거든요. 요 정도 목줄 길이를 써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원을 한번 만들고 손가락을 넣어서 요렇게 두 번 돌리고 얘를 여기에 있는 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팔자인데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당겨주면 요 매듭으로 제가 광어 굿자를 잡았지만 여기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. 자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를 잘라주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지렁이를 어떻게 끼나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지렁이 끼는 거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지렁이를 이렇게 염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현장에서 염장한 거예요. 염장을 하고 이렇게 저는 지렁이를 소금을 좀 털어내면서 이렇게 다 펴요. 일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또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여기 만 원짜리 한 통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요거를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입부분은 딱딱하기 때문에 오래 매달려 있고 몸통 쪽은 금방 빠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새 지렁이를 어떻게 끼우냐 자 이렇게 한 마리가 있으면 요 정도에서 가위로 잘라요. 자 손으로 잘라도 되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렁이를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통과를 해요. 바늘에다가 이렇게 그냥 바늘 끼우고 그냥 쭉쭉쭉쭉쭉쭉 넣으면 되죠.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넣어서 이렇게 요 위에까지 해서 이렇게 빼내고 요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요게 쭉 빠져버려요. 그래서 쟤는 마지막에 여기에 입 있는 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입을
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줍니다. 이렇게. 그러면 바늘이 여기서 잡아당겨도 잘 안 빠지고, 이렇게. 그리고 핏물이 또 잘 나오고,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자, 이렇게. 자, 바늘 목줄 끼우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러면 요거는 외수질에서 하시는 것도 똑같고, 백조기 채비에서도 똑같고, 요 뱅뱅이를 사용을 하실 때는 기둥줄은 튜닝을 안 했을 땐 10호, 바늘 목줄은 8호까지 끼우실 수 있다. 근데 8호를 끼우는데 잘 안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은 끄트머리를 세로로 잘라줘라. 그러면 잘 들어간다. 자,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해결해 드렸습니다. 자, 다음번에도 이렇게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촬영을 나올 때 잠깐 짬을 내서 입질 왔다.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질! 자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먹여! 먹여! 없어? 아, 이거 있는 것 같은데, 이거는? 약간 무거운데? 이거 있는데? 이건 있는 것 같은데? 와우! 있어? 뭐가 있어? 어디로 가야 돼, 여기? 그냥 내려, 거기서. 거기. 옳지. 옳지. 맞다. 아유, 저기 왔다, 저기. 수족이다, 수족이. 수족이네. 야, 임마, 니 거 아니야, 임마. 아니, 저 수족이 나왔고요. 지금 이게.